저희가 이 노래가 러브에이드라는 곡인데 굉장히 하트를 많이 날리는 네, 곡이에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날릴 때 조금 더 마음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저희 오늘 팬분들께서도 함께 와주셨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팬분들의 응원소리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이렇게 거세게 응원을 해주시는 저희 팬분들이니까 네,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말 마지막 곡 하나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매니악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어요. 그 무대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약간 쌀쌀한 가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엄지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지입니다. 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비비지가 응원할 테니까 저희 오늘 저희 에너지 마음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들께 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비즈 한번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똑같지 않았어요. 네. 완전히 달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오늘 야외 공연인 걸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이랑 너무 추워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딱 따뜻하니까 너무 날씨가 좋고 저희 사실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맞아요. 저희 안 추우니까 여러분들 안 추워서 춤추니까 굉장히 에너지도 돌고 힘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따뜻한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저희 세 명과 한 말처럼 여러분들께 에너지 많이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가을 마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또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50대 분들은 조금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우니까 이분들도 춥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좀 고민했는데 드릴까 말까 20년 지나면 너희들도 춥다는 그래서, 그래도 아마 우리 걱정할까 봐 안 춥다 그러는 거지. 사실 진짜 추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더 뺏지 않고요. 여러분들 진짜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막내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에너지를 주려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